사랑지. 지금 이 노래가 그 정원 씨가 부른 니와지 않으리 맞죠, 형님? 예. 그런데 이 노래를 악보 보고 쳤습니까? 솔직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로 쳤습니까? 느낌으로 쳤죠. 필로. 느낌으로. 네. 아, 원래 이렇게 칠 수 있진 않았죠, 분명히. 못 쳤죠, 이게. 이거 아, 그러면 이거 치는 거 하고 나서. 아, 그러면 이제 동요를 치다가 보니까 시키 네. 동요를 치는 가운데서 시키 동요만 치다가 조금 지겨우니까 혼자 한번 해보자 싶어서 필로 치는 일이 되더라 이거죠. 동요 치다가 우연하게 우연하게 되더라고. 어. 그럼 형님 입장에서도 그러면 재발견이네. 자신의 재발견. 그죠? 그렇죠. 혹시 그거 말고 또 뭐 고향 무정 한번 해 볼까요? 고향 무정? 오기 택시에. 빠바바밤바빠빠빠. 맞아. 딴디드 야. 자, 그러면 형님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그 저 뭐 조현민 촌장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지가 이제 뭐 한 두 달, 한 달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처음 오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I Love Song 거기서 동료 영상도 보고 또 여기서 제한테 강의를 좀 듣고 오늘 찾아와서 이제 정금 받으러 온 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 예, 왔지. 예, 남양주에서 지금 멀리 이렇게 일요일 날 차로 몰고 오셨는데 자, 조현민 촌장을 만나서 어쨌든 기타가 이렇게 변화된 건 분명히 있죠, 형님. 확실하죠, 그게. 아, 진짜 그걸 사실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혹시나 그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 피킹에 대해서 예. 처음에 이제 기타를 우습게 보고 이제 덤벼들었는데 이걸 딱 해 보니까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아, 처음에 이제 저 안 만났을 때는 그렇지, 그냥 어떻게 예.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는데 딱 만나고서 그때 이제 동요를 10곡을 치라 그래서 예. 동요 10곡을 치고 나니까 감이 딱 그래서 물론 거죠. 완벽하게 치지는 않고 예. 그냥 뭐야 어설프게라도 이제 10곡을 딱 치는 순간에 뭔가 중간에 틀려지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 가요를 쳐지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게. 필이 오더라 이거죠.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개야. 네. 근데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그게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같거든요.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 처음 그냥 못 모르고 기타 치던 사람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안 치고 그냥 코드만 막 친죠. 웬만한 사람은 예. 아마 도레미파시 솔라시도도 못 칠 거예요. 못 치죠. 네. 기타 잘 친다 그래도 네. 이거를 안 치죠,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못 치고 네. 이거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피킹. 야, 이거 중요합니다, 형님. 피킹. 네. 제가 분명히 얘기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요거를 치는 순간에 뭐야? 기타는 어떻게 쳐야? 그러니까 기타를 그러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뭔가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기타를 잘 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맞아.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어. 넓어지죠. 네. 그때부터. 네, 내가 칠 수 있는 능력이 네, 커지죠. 한계가 굉장히 넓어. 그렇죠. 그럼 예. 네. 어차피 형님은 저 오버리 기타를 칠 거잖아요. 그렇죠. 피킹을 해서 네,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피킹해서 치면서 또 연주고도 이제 옛날로래 연주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100% 지금 피킹은 그 다운업한 이거로 인해서 많은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 요것만 해도 오늘 짧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요 동요 앞으로 형님 계속 칠 것이죠. 이거. 그렇죠. 동요를 네. 동요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니까. 예, 이거 뭐 C키 네. 또 다음에 또 G키, F키, 네. D키 다 칠 거죠. 네. 치면서 중간에 조금 전에 그 고향 무정이나 미화지 아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즐겨 주십시오. 예. 네. 또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다음 또 저 또 점검 받으러 오셨을 때 또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해처럼 달처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